한글날 쉬는 동안 미국 시장은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에서 FOMC 9월 의사록을 확인을 해봤더니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는 것으로 좀 나타나면서 이게 앞으로의 금리 결정, 금리 이제 또 11월 FOMC 회의에서는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 유가가 좀 내려가고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양책 관련된 이야기 화요일 날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중국 시장이 급락해버렸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과 중국 시장 사이에서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준비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섭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출발 준비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좀 다른 온도로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박수범 대표님 오늘 시장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개장 전 탑3 알려주시죠. 네, 뭐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증시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봅니다. 물론 뭐 최근에 중국 증시가 상승할 때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뭐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중국 증시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고, 물론 처음에는 뭐 시장에서는 약 100조 위안까지도 지금 현재 뭐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35조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실망감으로 최근에 다시 급등, 단기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이틀 연속으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심천도 마찬가지고 상해종합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의 움직임도 좀 봐야 되지 않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나이키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서서히 이제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화장품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석유화학 쪽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보면 LG화학도 마찬가지고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 상승 추세 움직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특히나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좀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오늘도 계속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동의 지정 리스크가 좀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우려감에 단기 급등을 했다가 또 간밤에는 또 단기 조정 좀 크게 받았습니다. 뭐 텍사스유도 마찬가지였고 브렌트유도 마찬가지고 배럴당 움직임이 다시 한번 좀 내려오는 흐름들이지만 뭐 그렇다 해서 이 부분들이 유가가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가가 단기 좀 조정을 받은 이유는 생각보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중동 리스크가 좀 더 잠잠해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묻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은 지금 현재 시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금 현재 원유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나라가 다름이 아니라 중동 지역의 뭐 사우디라든가 이런 곳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 대비해서 20% 이상의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얘기했고 내년에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올해 생산량의 20% 더 이상 더 올리겠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유가에 대해서 등락폭의 지정학적 리스크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관련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들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등락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좀 우리가 관심 있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2차전지 쪽입니다. 자, 2차전지가 최근에 뭐 LG 솔루션이 자, 이번 주 화요일날 가이던스 발표를 했죠.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나왔고, 뭐 그 부분을 인해서 또 벤츠 쪽에 이제 수주 물량이 뭐 이슈가 있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만, 뭐 수조원의 시장에서는 약 수조원의 물량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이제 추측성 이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의 4680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다 보니까 내일 그 테슬라의 로봇 택시가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4680 배터리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뭐 단기 상승 흐름이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의 주가의 수급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신호를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중국 증시 그리고 국제 유가, 2차 전지 관련 이슈 짚어주셨고요. 신일섭 위원은 오늘 탑3 어떤 거 꼽아오셨을까요? 네, 제약주의 강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낳은 유산인데 대웅제약, 보령, 녹십자, HK, 이노행까지
순서대로 그냥 순서 없이 순환매를 돌고 있고요. 거기다가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부분에서 면역 항암제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제약주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니 관심을 계속 가지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ABL 바이오입니다.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까지 갔고요. ABL 바이오 지금 이제 3번 타자가 남았는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죠, 지금. 6월 달에 BMS가 옵디보를 무료 제공했고요. 이번에 머크의 키트루다가 무료 제공을 했습니다. 옵디보든 지금 키트루다든 아까 전에 노벨 화학상에서 면역항암제 얘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거기서 얘기가 왜 나왔냐면 단백질을 AI가 찾아내는 그 부분에서 구글의 딥마인드 쪽에서 노벨 화학상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결국 단백질로 치료라는 거거든요. 암을 일으키는 것도 단백질이고 암을 이겨내는 것도 단백질이에요. 근데 그 최적의 단백질을 AI가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AI 시대의 이 의료 현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옵디보다라든가 키트루다 같은 이 면역 항암제도 계속해서 자기를 가꾸면서 이제 그 짝꿍들을 찾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그 중요한 어떤 단백질을 발현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이 ABL바이오의 이중항체 기술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랩바디 T 기술을 적용한 ABL바이오의 이중항체 기술에 반한 나머지 그 수억 대, 수조 원에 이를 수도 있는 이 무상 제공을 결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의 끝나지 않은 상승세입니다. 진짜 끝도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매일 갱신하고 있어요, 지금.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그룹 자체를 통째로 봐야겠죠. 이번에 카덱스에서도 이 하나 그룹의 세 개의 회사가 단체로 부스를 구성했습니다. 하나 오션, 대우조선해양의 하나 오션을 인수하면서 이제 해군까지 완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더욱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K9 자주포라, 레드백이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이슈고요. 이제는 우주항공에다가 해양 쪽까지 모멘텀으로 지금 일으켜낼 상황이 될 것 같고요. 한화 SAR 위성, A사 레이다, 이런 것들, 한화 시스템, 한화 오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부 다 지금 모든 전력을 다해서 이 부분을 지금 그 나가고 있는데 우주항공 분야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고요. AIP 리튬전지 결합한 잠수함 개발, 거기다가 이제 무인 잠수정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력은 진짜 끝이 없는 것 같고요. 이 과열권에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수익을 최대화해서 극대적인 수익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